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금 평양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이제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결국 이제 하노이로 네. 가는 거죠? 비건을 만나기 위해서? 예. 예. 그럼요. 예. 만나면 어떤 내용들을, 좀 실무 내용들을 또 논의하게 될까요? 어떤 내용들을? 네. 이제 2차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27, 28일이니까 뭐 사실 한 일주일 안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일찍부터 열릴 걸로 예상했던 실무 접촉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김혁철이 이제 하노이로 가게 되면 내일 또는 모레 실무 접촉이 개시될 텐데 일단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의전과 관련된 실무 접촉은 이미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전은? 예. 의제와 관련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6.12 성명을 합의했거든요. 예, 예. 이번에 과제는 6.12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진전시킨 내용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뭐 하노이 성명이 될지, 2.28 성명이 될지, 거기에 담겨질 그 내용을 지금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겨져 있죠. 예. 그 이 실무 협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제 협의가 잘 돼야 이른바 뭐 이 하노이 성명이라든지 하노이 합의문의 초안이 나올 건데 이제 이 초안을 그렇습니다. 받아들고 두 정상이 만나야 뭔가 이제 성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 이런 건데 지금 그렇죠. 의제들, 구체적인 의제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논의. 네. 지금 이제 6.12 성명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예요. 예. 북한의 핵을 어떻게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예. 이것과 함께 지금 논의돼야 할 내용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의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뭐 종전선언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다뤄야 할 주요한 의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예. 얼마나 의미 있고 진전된 그런 합의를 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심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이 지난번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 예.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 예. 예. 네, 영변에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자로 시설, 또 재처리 시설이 있고 이와 함께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변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이런 정도의 북한이 동의해 준다면 그 상은 조치로 미국은?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황 조치로서 미국으로서는 예.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예. 인도적 지원의 확대, 예. 그다음에 이제 전쟁 종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종전선언과 예.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역시 북한의 관심은 뭐 제재 해제죠. 예, 예. 결국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미국이 원하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변 언론들이나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제 뭐 빅딜, 스몰딜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 가면 미국이 네. 이제 뭐 대북 제재 완화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 상응 조치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대목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남북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6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 번번이 검증 신고 검증 단계에서 이 결국 합의들이 파기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고 예.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영변 외에도 다른 지역에
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농축우라늄 시설들이 은폐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신고가 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제 요구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지 예. 금강산 관광의 재개, 그다음에 플러스 뭐 제재 일부 완화 이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동의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심인데 예. 결국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예, 문성묵 센터장님과 지금으로서는 얘기. 낙관하기는 예, 센터장님. 잠깐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예. 그 낙관하기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CNN 방송이 지금 보도를 한 내용인데 지금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북미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의 어떤 신호탄 시작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좀 확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죠. 연락사무소 설치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94년도 미북 제네바 합의에서도 미북 북미 관계 개선에 합의를 하고 예. 그 첫 조치로서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를 했지만 예. 그때 당시에 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논의들은 오갔으나 사실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북한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출범을 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진 환경이기는 하지만 일단 북한의 관심은 북미 관계 개선보다는 제재 해제 쪽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북미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국교 정상화가 오늘의 중국, 오늘의 베트남을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됐듯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 예. 과연 이 조치에 얼마나 선뜻응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참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들릴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